네, 오늘 아침 경북 경산에 있는 이마트 앞입니다. 빗속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지요. 마스크를 사려고 매장 문 열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. 한 사람이 30개씩 살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준비한 물량 5만 개가 순식간에 동났는데요. 이런 마스크 대란,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. 먼저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오후 3시부터 마스크를 팔기로 했는데 오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. 어제 판매 시작 1시간 반 전에 왔다 호탕을 치자 오늘은 3시간 더 일찍 나온 겁니다. 마스크 판매 개시 10분 전입니다.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. 마스크 판매 시작할 거고요. 최대 수량은 10개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한 사람당 최대 10개까지만 살 수 있는데 준비한 3,000개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. 거밀 물량 판매 종료되었습니다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줄이라도 서서 살 수 있는 대형마트와 달리 약국 등 소매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저희는 2주간 마스크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. 한 약국은 선금을 주고 예약해 간신히 100개 정도 확보했는데 구매 대기자가 15명이나 됩니다. 고객분들한테도 이제 마스크 이렇게 예약 받아가지고 일단 적어놓고 있습니다. 많이 달라오는데 많이 줄 수도 없어요. 인터넷에서 사려 해도 대부분 품절이거나 턱없이 가격이 올라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. 처음부터 긴급하게 뭔가 대책을 내놔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. 연일 마스크 대란에 시달리는 시민 입장에선 하루 마스크 생산량 1,200만 개라는 수치가 공허할 뿐입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